네, 데일리로 10분 안에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필승 전략, 오늘도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네. 저희가 마지막에 필승 공략주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신라젠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네, 신라젠이 지금 자,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네. 됐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큰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신라젠은 네. 지금 거의 뭐 16만 5천 명. 무려 개인 트레이드 지금 신라젠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17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트레이더들이 또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에 환호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라젠 하면은 한때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뭐 20배 넘게도 상승했었던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의 아주 강한 지금 모멘텀으로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워낙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2년 전에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 후에 상장 폐지에 대한 암운이 짙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거래 재개 이후에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이제 위로 올려놓고 지금 그좀 사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중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다음 대응은 만약에 이제 내일 시가로 뜬 이후에 대파락한다면은 바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전략으로 가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신라젠의 이번에 거래 재개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라고 하면은 실적보다는 임상 기대감, 신약 기대감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그 개인들의 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M2N이라는 종목도 신라젠의 최대 주주로 지금 거래가 재개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상장 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앞으로 M2N에 대한 향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그 M2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라젠 인수로 인해서 어제와 그저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한다고 하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사들이 서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을 막 하죠. 뭐 예를 들어 공모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그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상장된, 그 주인공만 상장, 그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모할 때나 아니면 수요 예측할 때 관련 주들이 움직였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가지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M2M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젠을 만약에 좋게 본다면 신라젠을 매수를 하는 거지 M2M 쪽으로는 수급이 좀안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 거래 재개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인 M2N의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또 이런 하락장 가운데서도 오늘은 테마주들만 움직입니다, 매저님.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올랐죠. 러시아 알루미늄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급등했는데, 이렇게 수급 쏠림이 좀큰 알루미늄 테마주는 앞으로 모멘텀이나 재료 추세가 좀다 살아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오늘 이제 남산 알루미늄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미사일로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산 그 알루미늄 제재를 한다라는 소식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로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추세가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내일 조정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 알루미늄 제재가 확실하다고만 하면 저는 알루미늄 관련주는 몇 번 눌림목 나오고 충분히 추가 상승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이슈뿐만 아니라 어제와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이런 흐름도 다시 한번 이제 원자재 관련 비철금속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필승 테마주는 두 번째는 알루미늄 관련주였습니다. 좀 대외적인 네.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 해보면서 주가 향방도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필승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낙폭 과대주 저점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긴 한데 일단 낙폭 과대주들 지금 반등 이상의 주가 퍼포먼스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지금 빠진 종목들은 정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영 아나운서도 지금 이제 계속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코로나 때 올라왔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거품이 어느 정도 지금 꺼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일부 종목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하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코로나 시대에 성장 모멘텀으로 올랐던 IT와 수출주,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과연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지금 이제 장중이나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거의 저점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단순히 지금 대형주들이 V자 반등으로 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반등 나와야지라는 개념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월급을 받아서 뭐 월급의 한 10에서 20%만이라도 지금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 동안 분할 매수한다.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밤 발표될 네. CPI 지수 발표인데 이에 따라서 네. 종목들의 움직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저희가 그럼 낙폭과대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내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세영 아나운서는 오늘 CPI 발표가 두렵습니까? 네, 두렵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 이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쵸. 오늘도 지금 보면은 거의 이 심리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느 정도 지금 그 시장에 빠지고 있더라도 CPI 발표 전에 빠지고 있더라도 오히려 이제 발표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반응하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JP모건도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예를 들어 8.3 이상 나오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5% 폭락할 것이다. 괜히 지금 그 설상가상으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안 좋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그 만약에 이제 7.8, 7.9가 나온다면 다시 또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이번에 이제 CPI 발표를 통해서 8.1
수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로만 나와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시장은 반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도 한번 자신감 있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네, 자신감 있게 골라주신 그 종목 어떤 건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필승 공략주 바로 열어주시죠. 오늘 제 종목 바로 지하 10층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매수 한번 해볼게요. 네, 네이버요. 자, 네, 네이버 한번 매수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우리가 요즘에 네이버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버 안 오른다고, 네, 절대 안 오른다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네이버에 대한 투심이 최악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와 같이 얘기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끝났다. 이제는 다시는 안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CPI 발표 이후로 지수 반등 나온다고 보고 저는 아주 대표적인 지수 반등의 상징적인 종목인 바로 네이버를 편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네이버는 최고점이 그 4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현재 그 15만 원대니까 약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신용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뭐 반대 매매 대부분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가에 지금 이제 바닥이다 해서 20만 원, 뭐 25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네이버는 직접 추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지금 황금전략에서도 처음으로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창원 매니저가 발바닥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인데요. 자, 이게 지금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냐면은 2014년도 수준까지 예. 주가가 내려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반등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네이버의 웹툰과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냐고 하십니다. 내일 네. 네이버 참고하면서 지켜볼게요. MB골드 이창훈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